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오랜만에 네. 플렉스, 플렉스. 저쪽이 욕슨 미들 스쿨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래서 뭐 베이스볼 필드 있고요. 그죠? 트랙이라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로큰입니다. 아, 최근에 지어진 네. 것들이라서 좀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 학교도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좀 멀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라서 굳이 다운타운에 네.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랩니다. 다운타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40분에서 45분. 아. 막히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랭리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좀 촬영 시기 2020년 가을 기준으로 본다면 새로운 또 하이웨이에서 216이라는 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수월해지긴 하셨죠. 좀 신도시 같은 느낌인가 봐요. 네, 신도시 맞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이 조심할게 이 항상 게이트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네. 옆에 있는 이런 집들은 좀 피하시긴 낫겠죠. 아... 프라이버시가 없고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두구두구두구. 특히나 분양 받을 때는 이런 거 모르고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정확히 주차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꼼꼼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펀드 가능해요? 리펀드? 무슨 리펀드? 아, 계약금을 걸면은 리펀드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아... 네, 보고 계약금을 걸어야죠. 그럼 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요. 소송, 예. 네. 되게 좀 삐딱하게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항상 리얼터랑 상담을 하고 네. 변호사도 상담을 하시고 네. 여기 관리비는 252불입니다 한 달에. 네. 우선은 놀이터 뭐 다 포함이고 엘리베이터 사용 뭐 네. 아, 그리고 보험. 네, 맞습니다. 네. 화재 보험, 수라타 보험이라고요. 네. 다 포함이고요. 여기가 시설도 많아요. 체육 시설도 있고요. 네. 여기는요. 8이 58, 8328. 8이면은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여기 바로 다음 또 단지인가 봐요. 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 코로나 없어지면은 여기서 축구하고 활기가 차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여름에는 원래는 좀 시끄러지는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지금 이렇게 조용합니다. 아까 저기 초등학교가 있었고 여기 네. 바로 중학교가 그렇죠. 있고 네. 학군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이들 교육하기에는 딱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로 지금 이사 오시고. Hi Mike. Sorry, we are late. No, you're not late.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welcome. 문 열어주고 그냥 저희 봐 가서 알아서 보라는 거. Perfect. Thanks, Mike. Welcome.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콘도는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런 평면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68호가 여기 코너네요. 아. 그리고 보시면 홈파스가 있어서 나침반 남동향. 54스퀘어피트. 투베드룸 치고는 요즘 거는 지금 넓은 거죠. 여기 요거는 노크가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나요? 이건 붙어 있지 않는데 이 개발사하고 같이 보면 부엌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 옵션을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움직일 수 있어요. 전기. 전기. 그래서. 그냥 저 디스플레이만 할 수 있고요. 진짜 난방은 안 나오게 뜨거운 바람 오는데 뜨거운 바람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항상 따라 거실에도 그죠? 밴쿠버는 에어컨이 없는 콘도가 많다고 들어가요. 맞아요. 밴쿠버는 토론토랑 틀리게 네. 사실 여름에는 토론토 막 뜨겁잖아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밴쿠버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저 개발사들 네. 짓는 개발사는 에어컨이 많이 이제 빌팅이 들어가는데 거의 90%가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에어컨이 있는 콘도면 정말 아주 좋죠. 남동향이라서 태광이 자연차광이 좋고요. 이게 여기에 장점입니다. 와. 이게 바로 발코니. 와, 저는 여기 가장 마음에 들어요. 발코니가 엄청 크고요.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이런 깨알 같은 거 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발코니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배수구. 배수구. 근데 배수구가 왜 좋을까요? 이 식물을 보니 네. 물을 주는데 물도 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를 닦을 수가 있어요. 아, 어. 이게 그래서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밑에 층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위층이나 네. 뭔가 닦을 때 물이 흘러내리거든. 아~ 그래서 많이 싸워요. 근데 여기는 배수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배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턱이 있잖아요. 턱이. 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떨어갈 리가 없어요. 네. 정말 커요, 발코니가. 제가 보여드릴게.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가 있고 이거를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 와. 그래서 이걸 다 열 수가 있어요. 와. 에이, 그래서 이게 장점이. 이런 데는 와, 진짜 좋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니, 처음 봤어요. 여기 다 열려. 와. 단점은 좀 보이네. 단점은 뭐냐면 찻길이라는 거,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여기 앞에가 프라이빗이가 네. 없긴 없죠. 네. 죽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또 잘 사용하면은 좀 좋습니다. 이게 전기. 네. 최근 1, 2년 고대로 같은 개발사가 여기에 물까지 있어요. 심지어 물. 수도가. 근데 여기는 아쉽게 이 연식에는 수도는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바켓으로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부어야죠. 어디 개발사인가요? 아, 여기 개발사? 아, 콰드라라고 아주 그냥 저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큼 모든 게 갖춘 이렇게 네. 발코니를 진짜 확장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방인데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발코니로. 와, 좋네요. 그렇죠. 어차피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 여기도 공간을 다 살렸어요. 뭐냐면 이게 뭘까요? 그 환풍기 같은? 그 실외기라고 하죠. 실외기. 아. 이게 에어컨이 있으면은 이런 실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쁘지 않잖아요. 이런 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숨겨놨죠. 아, 진짜 이런 세심함. 세심함. 네. 그리고 이런 데 놔두는 거보다. 그죠. 네. 발코니에서.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네요. 오늘이 좀 더운 날이긴 해요. 이게 좀 보통 30도 넘으면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좀 어렵게 어려운데 브로에서 왔어요. 아, 파우더룸? 아, 파우더룸은 투피스만 파우더룸이라고 해요. 두 개 짜리만. 이거는 투피스가 넘죠. 그렇죠? 네. 두 개가 있네요. 아, 이거는 더블 싱크. 이런 걸 앙스위트라고 해요. 앙스위트. 이렇게 안방에 딸린 화장실. 앙스. 네, 이거는 몇 피스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피스. 아, 맞습니다. 이게 네 피스. 맞아요. 이거 다섯 피스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하나, 둘. 그죠? 그렇네요. 셋, 다섯. 요 높이도 보는 분들 있어요. 요 높이 어떠신 것 같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오, 오케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감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어떤 데 이게 낮는 것도 있고 네, 네. 어떤 데 또 너무 높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 있죠. 네. 요거 잘 보시면 이게 튀어나와 있는 맞아요. 네. 이거를 조금 비소문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까는 언더 마운트라고 해요. 그게 좀 더 인기가 있죠. 왜냐면 이거 보시면 위에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실리콘이 네. 이게 다 물 공판에 많이 쓰이고 아. 지저분해져. 네, 네, 네.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죠. 평판 화면도 밑쪽으로도 예쁘고 밑쪽으로. 네. 이쪽은 그냥 감각이 없으시면 실용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쪽으로 주시면 여기 이건 뭐냐면 와 여기에 바닥에 난방이 바닥 난방 맞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와 틀리게 드레인이 없잖아요. 배수구가 아~ 물이 흥분이 네, 항상 네,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틀어지면 싹 마르죠. 아~ 네, 그렇죠. 온돌 찜질 온돌 같이 네. 찜질까지는 아닌데 이게 들어갔나 하는 그 정도거든요. 아~
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데 창문하고 이런 옷장이 있었다면 이걸 대두룸으로 볼 수 있죠. 화면은 작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건 가구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크루라고 하잖아, 도라이바. 네. 스크루가 이게 벽에다 붙여져 있었다. 이런 그 높은 가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떨어져 있죠. 이건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역시 전기 난방으로 각방마다. 아, 되네도. 이게 이제 스파르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약간 공토라고 있었던 건데 반상의 기록. 근데 현관펜으로 쓴 거 보니까 우리도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리얼터 아까 네. 만났던 마이크 네, 네. 리스팅 에이전트라는데 이 매물에 네. 리얼터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 펫 아시죠? 펫 아, AY 네. 이게 그 각 단지마다 그런 어떤 룰이 있거든요. 펫을 보면은 이거 보면 15kg 이상 되면 안 된대요. 사이즈나 웨이트 이런 거 다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 빌딩마다 딱 그런 애완견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느 정도는 있나요? 단지마다. 예. 그리고 보면은 3마리 이상은 안 돼요. 아, 그럼요. 예. 3마리 이상 15kg 넘으면 각자 그렇죠. 15kg가 넘으면 맞아요. 예. 어떤 데는 저것도 안 된다는 거 봤어요. 어항에 그 뭐죠? 금붕어. 그것도 막 치사해. 그치? 금붕어 갖고 누구를 피해를 주겠다고 금붕어를.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꼼꼼히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창고의 바닥은 여기는 카펫이 없어. 이게 다 라미네이트입니다. 나무는 아니에요. 너무 잘 나와서 나무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나무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작은 방. 각 방마다 삼성 에어컨.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가격이 두동 524,900불. 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곧 제가 찝어드린 거는 제가 빈말이 아니라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마 오퍼가 누군가가 계약서를 넣었을 그런 매물을 제가 찝어서 오늘 같이 이런 것이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여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향도 다 좋고 근데 약간 좀 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가 너무 좋은데 좀 조용한 쪽이었으면 더더욱이 나가서 영화 보거나 책 읽고 좋을 텐데 약간 노출돼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주 잘 유지된 폰들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꼭 이걸 무조건 사시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내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매물도 또 추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리얼터들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특이해서 욕순이 주차장 한번 보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 네, 주차장에 또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보러 가실까요? 그러면 다 파킹 두 개. 와. 첫 번째 거가 364번. 저 364, right? Yeah, right here. 이제 이거 되게 괜찮은 게 이게 왜 괜찮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기 옆에가 좀 띄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좀 삐져나오고 차가 네. 괜찮네. 그리고 하나가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만약에 사이드바이사이드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and the other one is my oh, I see. 309번.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욕슨 크리게 만의 특이한 점이 네. 이게 라파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이게 공간이 이게 지금 키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게 자라락 열리거든요. 네. 근데 공간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 이런 공간이 기가 막힌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엄청나게 뭐 크리스마스 용품이 있잖아요. 아, 스노우보드 이용할 수 있는. 네, 골프.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스키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안에 전기가 있어요. 전기 끊는 데. 그래서 전기차도 할 수 있죠. 전기차 충전. 네. 근데 220은 아니야. 그래서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주차장을 보시면 그냥 주차만 보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내리고 이 좀 냄새를 맡아야 돼요. 왜 냄새를 왜 맡는지 아세요? 네, 이게 보통 이 잘 보시면 배관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위에 나무나 이런 게 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단지면 특히나 이런 데서 물이 새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드라이한, 뭔가 사막 같은 느낌이 들어야 아주 잘 이런 습기가 없다는 거죠. 습기가 밴쿠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심지어 우리가 보러 갔을 때도 물이 뚝뚝뚝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스트라타 서류도 읽어보겠지만, 구매하시자마자 갑자기 돈 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스티브가 잘못 검토해줬던, 잘못 찍어줬던 그런 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스트라타 서류뿐만 아니라 냄새도 킁킁거리면서 다녀요. 이런 금강 이런 아 이런 금강도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 콘크리트가 이게 세트난다고 짓고 나서 약간씩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 그 어떤 몇 년 동안. 네네. 그리고 이런 거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1인치 정도가 네. 벌어져 있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집중이 좀 필요한 거죠. 뭔가 가서 보수가 필요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인스펙터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환 씨가 268호에 마음에 들었다. 네. 58을 넣더라도 이런 조건을 걸고 보통 넣거든요. 인스펙션 해보고, 다 물 틀어보고, 전자제품 다 돌려보고, 아. 그리고 스트라타 서류도 검토 다 해보고, 반상의 기록.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한 마리가 좀 큰 거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살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자세히 검토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기지 은행에서 감정을 또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올바른 가격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잘 계약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아주 승인이 나게끔 모든 게 다 절차가 만족스러울 때 그때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해야 돼. 우리 바이어도 해피해야 되고, 셀러도 해피해야 되고, 은행도 해피해야 돼. 그래야 정식으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 추천을 받아서 또 인스펙터 한번 검토를 받고, 맞습니다. 제출도 한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네, 네. 계약금을 거는. 네, 계약금을 거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thank you so much, Mike, for your time. Absolutely. Awesome. Yes. Thank you. This is yes. This is one of my favorite complexes in Langley. So yeah. I'm actually trying to get some more, you know, serious buyers for this listing. Thanks very much. Oh, no worries. Any exposure is great exposure. Perfect. Alrighty. 네. 다음에 내 저희 저희 매물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한국 분들이 잘 저 사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지금 골라서 영란 씨에게 먼저 우리 또 우리 뷰어 이 시청자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려고 네. 저희가 밤새 리서치해서 딱 이 그 단지를 고른 거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하도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쳤어 이제. 점점 더 학교도 늘어나고 또 몰도 지금 이제 더 계속 개발을 되고 그래서 살기에는 아주 좋아질 거예요. 지금 들어 하이웨이도 새로 뚫린 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아이들 키우기에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버너비나 이런 데보다는 밴쿠버보다는 그래도 랭리가 나쁘지 않을까.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는 재택근무도 많고 여기도 제가 많이 팔아봐가지고 제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오랜만에 네. 제가 많이 네. 어쨌든 네. 플렉스예요. 플렉스! 리얼트 플렉스. 나와바리라 그러죠? 에? 나와바리. 여기 나와바리. 내가 그 벌써 아까 스토리지 아까 안 열어도 알거든. 네. 그 사이즈도 알고. 또 네. 다 열었잖아. 또 그죠? 그렇네요. 네, 주로 이제 랭리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핏매드우즈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밴쿠버에서 막 보상하나 폴리건이나 온니나 이런 큰 개발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랭리에 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좀 더 잘 알려져 있으면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저렇게 저 발코니도 창문 다 열 수 있고 그리고 내부도 룸이 공간이 살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개발사만이 희한하게 주차장을 두 개를 다 준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네. 네, 지금도 라카도 아까 그 얼마나 좋아요. 전기까지 될 수 있는. 아, 그러니까요. 되게 세심한 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항상 고객한테 얘기하는 게 이 개발사는 되게 세심하다. 네. 네. 많은 생각을 했다. 네, 맞아요. 약간 위슬러나 이런 네. 라치 같은 네. 네, 라치.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이 새 단지도 색깔이 여전히 똑같아. 이렇게 6-7년 전 디자인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밀고 가나 봐요. 이걸 컨셉으로. 밀고 가요. 네, 잘 됐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이렇게 황토색에서 좀 바뀌었으면 이제 슬슬 디자인 면에서 어때요, 제임스? 네.
나 빼? 중후하고. 아, 중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질리지는 않을 것 같아. 아, 네. 아, 맞아, 맞아. 이게 유행 타면은 금방 질려서. 그렇죠. 사람들이 네.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 둘 다 봤던. 네. 어, 좀 특이했던 게, 이거 역시 한 6, 7년 된 거니까 둘 다. 부엌에서, 요즘 들어서 부엌은 디자인 하면은 하얀색이에요, 다 부엌이. 네. 2020년에는. 근데. 깔끔한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언젠가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6, 7년 전엔 또 이렇거든. 이렇게 조금 중후한 면이 그 아까 좀 이렇게 체리 색깔. 네, 네. 그런. 체리. 네. 그런 저 캐비넷이었는데 요즘은 다 하얀색으로 바뀌고 아, 있어요. 아, 그죠. 네. 개인적으로도 하얀색 좀 좋아하시죠? 네. 그냥 깔끔한 느낌이 좋아서. 네, 네.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발코니를 보시면 잘 가꾸고 있는 분들은 백인이 많아요. 아 맞아요. 이런 식물을 무조건. 네 여기 보면 발코니 거의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일 수도 있어요. 한국 분이 왠 잘 안 나가지고 네, 한국 네. 분들은. 근데 백인들은 막 기가 막히게 막 꽃이나 이런 것 참. 전구. 네. 발코니에서 바베큐를 해도 되나요? 아 다 그렇진 않은데요. 단지마다 네. 틀린데. 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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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지금. 맞아요. 잘 보시면서 어 있다 이러면은 그 된다. 단지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허용 안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왜 허용 안 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발코니에서 바베큐를 화재 위험? 맞아요. 냄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아까 네, 아, 이 길도 너무 예뻐요. 네. 나무 종류도 다양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면 얼른 랭리로 오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시기마다 틀린데 지금은 아무래도 랭리가 각광받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아... 굳이 왜 다운타운 쪽에 붙어 있느냐? 네. 좀 더 싸고 넓고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야 지금 내가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파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야 누가 내 집을 팔 이거 사줄까? 사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네, 그 대신 어느 정도 리얼터의 세심한 아까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예를든 일 열심히 하는 리얼터와 잘 만나야 네, 네. 집을 잘 팔지. 그렇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